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달 집을 사고 파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씨가 마른 전셋집, 지친 전세 난민들이 차라리 지원이 많을 때 내 집을 사자고 나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고참급의 직원들이 많아지고 정년은 또 연장이 됐죠. 차라리 현장을 뛰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고참들도 직급이 강등이 되더라도 현장을 뛰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쪽이고요.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는데 계급장을 떼는 김에 확실히 떼고 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화점 장사가 참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차라리 떨이로라도 대폭 할인된 그 판매에서 팔아보자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까지도 그렇다고 하네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차라리입니다. 네, 올해 초 직장인들의 큰 관심과 또 불만을 야기했던 것이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분석을 했고 여기에 따른 정부의 보완 대책이 발표가 됐고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발표 당일에 기획재정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두고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려했던 세금 폭탄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근로공제나 자녀공제까지도 줄이다 보니 고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세금 돌려준다고 하는데 나도 돌려달라는 요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4부에 마련된 금융기획에서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 논란 전문가들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배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도 주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끝났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 거의 3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87포인트로 끝났고요.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이 2100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래소보다는 약간 못 미쳤지만은 한 0.7% 5포인트 오르면서 682포인트로 끝나서 뭐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랐으면 외국인들도 좀 많이 샀나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의 3천억 원 가까운 2,800억 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200억 원 정도 오히려 외국인이 팔고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5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는 외국인, 코스닥은 개인들의 매수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또 올린 것도 장 후반에는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게 뭐,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무디스 얘기가 이제 올해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 즉, 유가가 많이 빠져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평가를 좀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디스에 이어서 여타 신평사들에도 반영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크레딧을 다시 좀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뭐 업종별로나 봐도 오늘 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징적인 게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거의 전 업종에 가까이 상승을 좀 보였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하락한 업종을 찾는 게 좀 더 쉬웠는데 섬유 의복 정도만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것은 요즘에 가장 핫한데 증권주가 오늘도 6% 가까이 오르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약간 아직은 좀 테마성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이 증권주나 이런 금융주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코스닥도 이제 금융주, 여기서 이제 금융주는 창투사나 벤처캐피탈을 얘기하는데 이런 쪽 주가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서 양시장 공이 금융주는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네. 이런 장세가 다음 주에도 갈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그렇죠. 지금 실적이 이제 뚜껑을 열면 열수록 최근 몇 년과는 달리 생각보다 잘 나오려 즉 어닝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 4월 중후반까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2100선이 박스권의 상단인데 이거를 좀 뚫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 주식 관련 펀드에 돈이 새로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히려 2100선을 뚫으면서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뭐 걱정할 만한 변수는 없나요? 사실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주변에 약간 호재성 재료만 많고 악재가 잘 안 보이는 즉 심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좀 흘러가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다음 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현재까지는 적어도 1, 4분기나 2, 4분기 즉 상반기 실적은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거는 시장 흐름을 훼손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반값 중개 수수료 어디 어디 참여할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서울의 참여가 관심이었는데 참여하는 네.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 수수료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의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른바 반값 수수료안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네. 크게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사고 팔 때, 예. 매매할 때 지금은 이제 중개 수수료가 0.9%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상한선을 0.5%로 이제 낮춘 겁니다. 그리고 또 3억 이상 6억 미만의 임대차 거래,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가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율이 그러니까 최대 0.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4%로 이제 상한선을 낮추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6억짜리 집을 서울에서 사고 팔 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종전에는 이제 최고 0.9%니까 540만 원이 최고 저게 이제 물론 실제는 그 이내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은 네. 최고가 54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최대 상한선이 이제 3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또 3억짜리 뭐 예컨대 전세를 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가 지금은 최대 240만 원인데 이것도 최대 12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이제 본회의에서 다음 주에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것이 엄격하게 말해서 반값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컨대 이제 지금 신설 구간이 이제 6억에서 9억, 9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래가 신설이 됐는데 전체 주택 거래 한 10%밖에 안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요율이 물론 최고선이 물론 0.9%로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0.4 내지 0.6선에서 지금 실제 수수료율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상한선이 반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 수수료도 반으로 낮아지느냐 그럼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지금과 비슷하거나 소폭 내려가는 선에 그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했던 반값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현장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소는 낮아질 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 업소 간의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원을 냈으면 100만 원을 낼 것은 예. 반으로 줄어드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곳이 이제 이 반값을 채택이 됐습니다. 네, 반값까지 내려가게 되면 또 중개업소들도 그렇죠? 문제가 예. 되니까요. 사실 이 안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들도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 갤럭시 새 제품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선을 보였는데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고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이제 보조금을 이제 저기 단통법 네. 단말기법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보조금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통신사마다. 네.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에 오늘 공시한 것, 물론 요금제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요금제, 뭐 99 요금제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금을 16만 4천 원에서 21만 1천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T에서 갤럭시 S6를 구입할 경우에는, 64GB짜리 같은 경우에는 72만 3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엣지 제품 같은 경우, 64GB 같은 경우에는 89만 꽤 비싸게 아마 책정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조금 뭐 LG 플러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한데 사실 어젠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보조금 상한선을 동전에 30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올렸죠. 예. 예. 그리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줄 수 있는 추가 보조금도 이 보조금의 15%니까 4만 9천 원, 5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최대한 받는다면은 한 38만 원 정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이 신제품일수록 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일수록 보조금이 많이 안 붙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이게 약간 중고품 내지는 새 모델이 또 나올 때 그때 되면 이제 보조금이 풀로 적용 완전히 적용이 돼서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초창기고 워낙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아마 통신사들이 그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안 하고 네.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새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꽤 많은 비싼 돈을 70만 원, 80만 원 정도 뭐 모델에 따라 60만 원대도 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대리점 곳곳이 물량이 없어서 지금 뭐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인기는 꽤 많은가 봐요. 초반에 예, 입소문이 예. 많이 나가지고요. 저 네. 전작하고도 다르다. 워낙 잘 나왔다라는 지금 평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적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돌려말해서 비싼 단말기 가격에도 불구하고 초반 인기는 꽤 크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삼성하고의 어떤 그 왔다 갔다 서로 왕좌를 겨루는 그런 예. 모습은 참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재무부가 우리 금융당국에 대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환율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나 봐요. 예, 이거 어찌 보면은 뭐 늘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근데 언급이 미국, 딱 되는 것 자체는 좀, 예, 문제가 네, 되죠. 뭐, 예. 근데 늘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매번은 아니지만, 예. 한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2년에 한 번 정도 지금 꼭 문제를 걸고 늘어졌는데, 미국 재무부가 낸 주요 교육국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외환시장에 상당히 개입을 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 재무부도 뭐 관여를 강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외환시장 개입은 다 공공에는 비밀이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교역 적자가 나는 나라에 대해서 항상 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나라보다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개입 안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예. 예, 통상적인 문제 제기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긴 했나요? 네, 뭐 외환 조작국이다라고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위안화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돌려 말하면은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네.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붙잡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도 네. 물론 이것이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명시하면은 굉장히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도 살짝 문제는 건드리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한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네요. 네, 요즘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네.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는데요. 경제신간 그리고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요즘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욕망을 파악하는 방법들,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상상하지 말라라는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음악 영화입니다. 드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영화 위플래시. 이 영화 통해서 노력 정당화 효과. 이게 내가 힘들게 번 돈이면은 얼결에 얻는 돈보다는 더 쓰기 어렵다라는 경제 심리인데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지불한 돈의 일부를 적립해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순히 포인트를 쌓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백화점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이 한 예입니다. 우리말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한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조미덥 기자가 냈던 경제상식 퀴즈 잘 들으셨나요?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지불한 돈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적립해서 돌려준다. 단순히 포인트를 쌓는 것에서 더 나가서 현금과 비슷하게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이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 백은 백인데 뭔가 두 가지가 나왔죠. 그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상상하지 말라를 보내드리고요.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제목은 상상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명령인가요? 명령조의 책 예. 제목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돈을 벌려면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목 좋은 데가 그냥 최고죠. 그렇죠. 예. 대중들의 욕망, 흐름을 파악하려고 해도 그 흐름과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출판시장의 컬러링북 열풍이 지금 한창이라고 그러죠. 이 색칠 공부책. 외국에서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 책들이 열풍이 일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100종 이상의 책들이 나와서 거의 컬러링북의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렇군요. 그렇죠. 네. 몇몇 출판사들이 사실 컬러링북 때문에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출판사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컬러링북의 열풍과 함께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인가요? 색연필 파는 분들. 아, 그렇군요. 역시 기다리다가 그냥 확 푸셨군요. 그렇죠. 예. 컬러링북 열풍과 함께 지금 일부 인기 색연필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대부분 수입품이어가지고 물량이 딸려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욕망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2012년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라는 책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효용을 이야기했던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이번에 상상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신간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번 책 역시 뭐 트렌드 키워드인 빅데이터에 예.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진짜 욕망을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빅데이터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 굉장히 잘하시고요. 내용에는 어떤 걸 담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상상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궁금해요. 그렇죠. 예.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을 마인드 마이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마음을 읽어내는. 예, 예, 마음을 캐내는.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이 인간의 욕망을 파악하는 일인 만큼 인간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은 상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인간을 배려하는 가운데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욕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하지 말고 네. 철저히 관찰해라. 그런데 그냥 현상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서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네. 시간과 공간,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바로 인간들의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는 관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상상은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의 조성준 교수는 내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기도 한데 그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1년 이내에 그만둘 직원 찾기다.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빨리 그만둔 직원들의 패턴을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첫째, 멀리 사는 사람. 입사할 때 집이 먼데 다닐 수 있나요? 라고 면접관이 물으면 열이면 열 모두 네, 저는 얼리버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집은 가깝더라도 통근 수단이 애매한 사람들은 빨리 그만둔다. 버스를 세 번 갈아타야 하면 관둔다는 것이다. 셋째,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반대로 5개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은 위험하다. 넷째, 질문이 많은 직원들은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그만둘 확률이 높다. 당신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후보자는 아예 뽑지 않겠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겠는가? 실제로 재미있는 점은 이런 데이터를 인사과가 아니라 오너 경영자에게 보여주면 그는 기숙사를 짓거나 통근 버스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결정의 레벨이 다르다. 왜냐? 자기네 회사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좋은 직원이 몇 명 안 모인다. 이들만 뽑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러니 인재를 얻기 위해 좀 더 큰 지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면 쉽게 그만두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막연하게 상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철저한 분석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예.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낭독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3잔의 커피를 마신다라는 네. 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일단 아침에 마시겠죠? 그렇죠. 네. 이걸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네. 아침에는 출근해서 보통 마시잖아요. 네. 이때는 잠에서 덜 깬 머리를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 보통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그래요. 탕비실에 있는. 그렇죠. 예. 두 번째 커피는 보통 점심 식사 후에 마시게 됩니다. 네. 이때는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아, 나 이 정도 마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커피는요. 한 오후 4시쯤 뭔가 좀 수다가 필요할 때 네. 동료를 불러내서 으쓱한 곳에 가서 네. 신나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네. 아침에는 각성의 커피고요. 네. 점심때는 위안의 커피고요. 오후에는 해소의 커피예요. 아, 커피가 다 종류가 다르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하루에 세 잔 마신다로 끝나면 네. 안 된다라는 거죠. 아침에 제공할 커피 서비스냐, 점심에 제공할 커피 서비스냐, 예. 저녁에 제공할 커피 서비스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찰을 해야지만 소비의 맥락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직장 근처에 커피숍을 내실 주인분들은 네. 예비 주인분들은 참 좀 귀 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상하지 마라. 이 책에서 이 섣부른 상상과 예측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적극적인 관찰을 하면은 새로운 가능성이나 기회는 온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경험했던 사례를 네.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딸이 한 명 있다고 그래요. 중학생 딸인데 학교와 학원을 열심히 돌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가방을 휙 침대 위로 던져놓고 바로 컴퓨터를 켜고 한 손으로는 아이패드를 막 움직이고 있더래요. 아빠가 보기에 저렇게 밖에서 돌고 들어와서 좀 쉬지. 예. 뭘 또 저렇게 컴퓨터를 켜고 있나라는 생각에 딸에게 얘야 이제 좀 쉬지 그러니?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딸의 대답은 뭐였나요? 딸이 이게 쉬는 건데? 오, 전형적인 그렇죠. 괴리감입니다. 예. 사실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휴식은 자연을 찾거나 얼른 잠자리에 드는 건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는 게 휴식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요즘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휴식을 제공하고 싶다면 차라리 멀티미디어라든가 다양한 화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어른들의 사고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들 세계를 관찰해 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발상과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건데요. 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어설픈 상상을 하면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고요. 주관과 상상이 개입되면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게 참 깨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어설프게 상상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빅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야기가 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좀 특력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데이터는 실마리다. 판단은 사람이 한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의미한 정보들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몇 가지 찾아냈어요. 그래도 네. 그것을 해석하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데이터 안에 담겨진 함의를 예. 이해해야 되고 맥락을 짚어내야 되고 통찰력을 길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길목을 네.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어떤 선입견, 어떤 아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군요. 상상하지 마라. 예, 오늘 책의 내용 또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속에 누가 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간만에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네. 요즘 극장가에서 아주 좀 뭐 상영 잘 되고 있죠. 다미엔 차즐레 감독의 위플래시라는 영화인데요. 위플래시. 네, 그럼의 예.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고의 드러머를 만들려는 폭군 스승 그리고 이제 이 스승에게 지지하느려는 뭐 제자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최고의 재즈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앤드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는데 이때 플래트라는 교수를 만납니다. 이 학생의 열정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이제 자신의 스튜디오 밴드라는 이런 밴드에 발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이 플래처 교수는 시종일관 그 앤드류를 밀어붙입니다. 박자가 틀리거나 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화를 삭히지 못하고 신벌질을 네. 던질 정도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두 명의 다른 드러머를 발탁을 해서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이 세 명의 드러머들을 경쟁을 시켜서 가장 잘하는 제자에게 밴드의 수석 드러머 자리를 맡긴다 이건데 아주 뭐 강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인 좀 그런 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자 새끼를 이렇게 벼랑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올라오는 여성만 키운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전형적인 그런 네, 그런 분입니다. 제목인 위플래시 이게 어떤 뭐 내용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 극 중에서 앤드류가 연주하는 재즈곡 그게 위플래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채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 네. 예, 지금 나오는 음악이 위플래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보면 그 교수가 아주 독하게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마치 채찍질을 하면서 네. 학생을 가르치는 것 같아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러면 살펴볼 수 있는 경제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세 명의 예비 드러머가 이제 수석 드러머로 발탁되기 위해서 무려 9시간 동안 경쟁을 벌입니다. 네. 결국 이제 승자는 주인공 앤드류인데요. 하지만 이 앤드류는 그 발표의 당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플래츠 교수가 수석 드러머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뒤늦게 도착한 앤드류가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땄지 않느냐. 당신은 나한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 무대에 서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사실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앤드류는 수석 드러머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그 자신이 큰 고생을 했거나 엄청난 그 노력을 퍼부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노력 정당화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결코 놓칠 수 없어 뭐 이런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뭐 집착이나 성취에 대한 과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런 그 노력 정당화 효과가 앤드류에게 강하게 작용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힘들여서 얻은 자리였는데 네. 뺏기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 노력 정당화 효과 다른 예를 들어보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전에 뭐 대학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면요. 어떤 그 학교 동아리 들어갈 때 유독 혹독한 신고식을 좀 거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수록 이게 점점 이 내가 힘들게 들어온 동아리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자부심이 신고.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이 생기죠. 뭐 해병대라든가 또 아주 특수부대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뭐 훈련 같은 거 아주 엄격하고요. 이런 걸 거치는데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주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그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도 높게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959년에 그 심리학자 두 명이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성취한 사람은 그 최소한의 노력으로 같은 것을 얻은 사람보다 그게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발표를 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슨과 그리고 조지슨 밀스가 발표했습니다. 네. 실제 이 두 사람은 54개의 원시 부족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가혹한 입회의식을 치르는 부족들일수록 그 대부교성력이 상당히 강했다. 네. 이런 또 자료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그 노력 정당화 효과가 곳곳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 노력 정당화 효과의 영향이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97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의 산업화를 이뤘던 60, 70세대들 갖는 자부심, 분명히 노력 정당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가고 뭐 중동에 건설인부로 가고 혹은 원양어선을 타서 우리가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데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우리가 일군 경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긍정적인 부분만 보기 쉽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경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한국 경제 문제점, 뭐 재벌 중심의 경제라든가 또 심각해진 빈부격차, 네. 또 빈곤한 복지 이런 것은 또 상대적으로 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 또 386 세대의 경우는 또 민주화를 이룬 세대인데 네. 이 민주화를 이뤘다는 것에 대한 또 노력 정당화 효과가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또 민주화에 대한 가치를 또 생각 이상으로 또 높게 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 다른 세대를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우리 사회의 갈등도 이런 사실 과도한 노력 정당화 효과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 집 살 때 보면 사실 저축을 많이 했었죠. 네. 10년, 20년 모아가지고 드디어 내 집 샀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집 아주 이제 다르게 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손쉽게 그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과거만큼 집을 사도 그런 이제 감동 같은 것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노력 정당화 효과의 하나고 또 아주 힘든 일을 하거나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번 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보면 이런 돈 정말 쓰기 싫습니다. 네. 네,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싶어가지고 알뜰살뜰 쓰게 되는데 반면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죽거나 얼떨결에 얻은 돈, 상대적으로 좀 헤프게 나가는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복권 같은 경우인데 네. 복권으로 큰 돈을 벌어놓고 나중에 패가망신 당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네. 그때 보면 돈을 정말 헤프게 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자전거나 최근에 이제 도보여행 유행인데 네. 이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좀 노력 정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다녀온 여행. 여기에 비해서 힘들지만 자전거나 도보를 했던 여행 이게 더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편한 것보다는 내가 힘을 들여서 다녀왔던 것에 대해서는 더 가치를 더 주는 뭐 그런 것 때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노력 정당화 효과의 일종이다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 문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맞습니다. 증세가 왜 어려울까? 예. 이 납세자들이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왜 이리 힘들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함부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세금 얘기를 할 때 보통 혈세란 말도 쓰는데요. 네. 피 같은 세금. 네. 그런 뜻이죠. 네, 힘들게 번 돈이니까
이것을 지켜내줄 수 없다.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제도를 만들 때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마주쳤던 연말 정산에 대한 밤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히 이제 세금 정책 노력 정당화 예.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 세금 정책을 펼 때도 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연말 정산을 이야기하셔서 네.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연말 정산에 대한 반발이 많았던 것이 노력 정당화 효과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뭐 전체적으로 일단 뭐 내가 번 돈을 누구한테 줬을 때 만약에 그 납세자들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예. 어떤 뭐 다른 데서 그냥 공짜로 받았던 돈이라면 뭐 세금 내는 게 그다지 뭐 또 반발이 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많은 분들 다 일터에서 힘들게 번 돈이다 보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돈 한 푼 쓸 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반대로 정부는 이 노력을 많이 안 들여서 세금 정책을 짰던 걸까요? 연말 정산? 왜냐하면 금방 보완책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짠 건데 바꿀 수가 있어. 뭐, 이런 효과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처음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했던 게 평균이었죠. 예.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네. 이 평균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돈을 냅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평균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더 내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에 따른 그런 노력 정당화 효과는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 네. 그때는 아마 개별적으로 좀 봤었어야 되는데 평균치로 봤던 것이 그런 파문을 좀 크게 가져왔던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뭐든 내 손으로 내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는 것. 그 뭐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렇지만 하나하나 또 쌓아가는 그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예. 세금 정책까지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브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커넥트.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금요일은 오늘 생생경제 퀴즈가 나가는 날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지불한 돈의 일부를 적립해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돌려준다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뭐 10만 원어치의 물건을 샀다. 그러면 5천 원의 상품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포인트를 쌓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현금으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 셋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상상하지 말라. 빅데이터와 욕망에 대한 분석에 대한 책이고요. 온라인 중국어 수강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몇 개 해드릴까 합니다. 7084님. 앞에 OK를 붙여보세요.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캐시백, 캐시미어, 명품백 여기에다가 OK를 붙여보면은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5051님, 요즘에는 탄소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저탄소 제품 같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은 포인트를 준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돌려주는 것이고요. 4299님, 굉장히 알뜰하신가 봐요. 저 예전에 이거 착실히 모아서 봉지커피 꾸준하게 사 먹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물건으로 다시 바꾸신 경우일 거고요. 6378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이거 참 쏠쏠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적립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면은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장사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한데 돈으로 포인트를 돈처럼 돌려준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보기 셋 중에서 골라서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오늘 경제영화관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 보완책 논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연말정산에 보완책까지 나와도 계속 논란이 나요. 리시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